병원 가자. 야, 아빠 병원 가게. 여기 아파? 왜 이렇게 얌전해? 제발 신해줘라. 신인 걸로 알고 있나 봐. 그럼 제가. 맞지? 왜 싸워? 뽀뽀 괜찮아? 뽀뽀네. 귀에 까만 게 잔뜩 있어서 병원에 물어봤더니 알러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독수로 닦아주고 알러지 케어 사료를 먹여야 한대요. 마침 저희 거가 알러지 사료라서 귀는 많이 깨끗해졌어요. 지난 영상을 보고 7일을 입양하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입양을 가서 다행이었답니다. 먼저 키우던 러시안 블루가 복막역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7일을 보고 입양을 결심하셨대요. 입양 다닌 가족분도 입양에 동의했고 인스타그램 활동도 하실 거라고 하니 제가 찾던 집사님이었어요. 체리야 숨어! 체리나 날 거야! 체리나 날 거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이. 태이 여기 있어. 태이. 안돼 뭐야? 태이 저기 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아니 맞습니다. 안녕. 태이야. 네 운명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네. 고맙습니다. 체리가 워낙 얌전하고 사람에게도 잘 다가가서 걱정은 인사해, 없을 것 같아요. 잘 거야. 야, 속상해? 아이들이 체리가 간다고 하니 섭섭해하긴 했지만 체리도 좋은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날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나 또? 올 거야 계속? 엄마 나 이거 먹을게. 이거 먹을게. 뭐 누나가 우는데 신경 안 쓰냐? 미안해. 미안해 말고 울지 마 해야지. 울지 마 괜찮아. 미안해. 울지 마. 체리 보고 싶어. 체리 보고 싶어? 어? 그럼 체리 사진 많이 올려주신대. 아까 그 언니가 체리 사진 많이 올려줄 거래. 엄마 맛있는 거 먹을게. 근데.